로라가 타락한 영혼에게 당한 그 호수 위에서 발견한 블랙 큐브. 그 안에는 분명 탈출했던 방, 그리고 다시 잠들어 있는 데일이 보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챕터 2 시작해보죠. 이번 큐브도 전반적으로는 지난 큐브랑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쵸? 그런데 TV 전선을 보면 우리가 붙인 테이프 그대로예요. 이상하죠? 일단 꽂아두고요. 책장 위에 풍차. 가운데 그림은 커피 원두입니다. 위에는 네모 칸이 4개. 풍차 날개에도 네모들이 그려져 있죠. 아래에는 풍차 날개 같은 X표가 보이고요. 바로 위에 네모랑 아래 X를 합해서 날개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먼저 네모 하나짜리 날개를 우측 아래로 움직이면 되네요. 그리고 네모 4개짜리, 또 3개짜리, 네모 2개짜리, 또 3개짜리 하고 나면 안에 종이 조각 들어있어요. 또 조각들 찾아야겠죠? 타자기 있던 자리에는 영사기가 놓여 있습니다. 필름 영사기예요. 또 이번에는 열쇠 구멍 너머로 유령은 여전히 보이고요. 사슴도 보이죠? 저건 데일? 로라도 보이고 미스터 래빗도 보입니다. 서랍에는 맨 아래는 잠겨 있고요. 종이 조각, 물고기 들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드라이버 얻어주고요. 위에는 시계랑 카세트 또 있고요. 액자가 여기 있죠. 조각들 맞춰주면 되고요. 그림은 완전 다른 게 걸려 있어요. 데일이 거울을 보고 있고 검은 영혼이 마주 보고 있죠. 합이 세 장이 있던 곳에는 손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래에는 의자가 두 개로 바뀌었네요. 가운데는 빨간 테이블. 이전에 걸려있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여기 태우다 남은 시가 얻어주고요. 이거죠. 빨간 천. 손이 역시 들어있어요. 뭘 달라는 것 같죠? 여기 위가 너무 불룩한데 수상하네요. 빨간 천 위에는 그림이 생겼어요. 아르레 방입니다. 아래 라벨이 없어요. 찾아줘야겠죠. 거울을 보면 I'm stuck here again. 여기 또 갇혔구나 라고 합니다. 기억은 그대로인가 봐요. 자, 여기 장 위에는 열쇠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퍼즐 상자 또 있죠? 이번에도 서로 위치를 완전히 바꿔주면 되는데 지난번 거보다는 약간 복잡하고요. 일단은 좌우 색들을 완전히 바꿔주는 걸 먼저 한 다음 이 아래에 그림 순서대로 맞춰주는 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도 중간 구멍을 잘 활용하고요.
이걸 먼저 빼주는 게 낫겠네요. 그다음에는 이거를 빼주고 이걸 아래에 넣어놨다가 이거 먼저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 안에 종이 조각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각들을 똑같이 지난번처럼 액자에 맞춰주면 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하나가 없어요. 남은 하나는 지난번처럼 전등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스위치가 고장났어요. 드라이버로 나사 전부 뽑아주고요. 보면 전선이 엉망이죠? 오른쪽에 맞춰서 쭉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 켜주면 불 들어오죠? 아이고. 자, 불 켜고 돌아보면 여기 보이죠? 액자 완성합시다. 보면 Greetings from Rusty Lake. 러스트레이크 카드네요. 이거 실제로 이런 엽서 보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멘탈 헬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곳. 러스트레이크 TV를 보세요. 채널 945. 한번 볼까요? 어허, 당신의 영혼. Go deeper into your mind. 그럼 이 유령이 데일의 영혼이란 걸까요? 자, 검은 영혼 시가로 태우면 그 뒤에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책장 열쇠예요. 일단 칼 얻어주고요. 이거 로라를 배웠던 그 칼인데 왼쪽에는 뭔가 끓일 수 있는 것 같죠? 포트 그리고 파일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데일 밴더미어 사이콜로지컬 이밸류에이션. 데일 밴더미어의 심리적 평가 평가서. 안에는 아르레방 라벨 얻어주고요. 이름 데일 밴더미어. 1930년 12월 18일 직업은 탐정이죠. 오른편에는 환자 사진, 데일의 사진을 찾아야겠고요. Personality Test, 성격 검사, 그리고 데일이 앓고 있는 정신적 문제가 여러 가지 있네요. 먼저 불안 증세, 알코올 남용, 술을 과다하게 마셨다는 거죠. 폐쇄 공포증, 우울증, 그리고 어류 공포증이에요. 아, 그래서 데일이 영화에서도 서랍에서 물고기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린 거군요. 어쩐지 좀 과한 반응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쵸? 무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껏 데일과 함께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형사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알고 보니 데일부터 문제 있는 사람이었네요. 다음 장에는 신문 기사를 찾아야 되네요. 그리고 description, 환자 증상 기록, 소견서 같은 거죠. 환자는 어릴 적 트라우마, 상당한 공포, 불안함과 상실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상실감? 혹시 생일편에서 봤던 부모님에 대한 상실감? 다음 장에는 장례식 카드 찾아야겠고요. 소견이 더 있네요. Losing sight of reality in recent murder case. 최근 살인사건으로 인해 현실을 놓쳐버렸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게 됐다는 건가? Which triggered several unprocessed memories. 그로 인해 처리되지 않은 몇몇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됐다.
그 사건이 바로 로라 케이스 23이겠죠. 그로 인해서 뭔가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았다는 것 같아요. 소견 더 있네요. 환자는 평판 좋은 정신건강기관으로 보내질 것이다. 오른쪽에는 전단지를 찾아붙이면 되는데요. 아, 그럼 그 기관이 러스트레이크고 이 소견서는 다른 의사가 써준 걸까요? 책상 위에는 책이랑 또 유리병들이 늘었는데 눈알 들어있죠. 여기는 라벨이 하나 붙어있는데 들여다보면 언뜻 밴더미어 그리고 suffered 고통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다 뭐 information 이런 게 적혀있어요. 그럼 여기 밴더미어에 장기를 넣어야 하는 걸까요? 과연? 아래 책 퍼즐부터 풀어볼게요. 맨 오른쪽 문양에 맞게 초록색 두꺼운 책이 맨 아래에 그 위로 색을 맞춰서 탑을 쌓으면 되는데요. 이동은 무조건 더 긴 게 아래로 왔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이 짧은 거에 좀 더 긴 거는 못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이동이 귀찮지만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새로운 책이 등장해요. 러스트레이크 책이네요. 정신건강 안내의 정석 J.A. 란더슨? 제이콥의 책? 안에는 MD Your Mind라고 되어 있는데 뇌를 꺼내라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허, 머리를 비우라는 게 진짜 머리를 비우는 거였네요. 역시 무서운 곳이야. 오른쪽에는 뇌 곱하기 3, 뇌 3개겠죠? 현재, 과거, 미래를 돌아보라고. 다음은 조각들을 배열해라. Everyone has a role to play. 모두 맡은 역할이 있다. 남자 조각상 5개, 파일 5개네요. 과거는 영원히 절대 죽지 않는다. The past is never dead. 시계인데 위에는 사슴머리, 아래는 창문이 그려져 있죠? 거기서 시간을 알아야 되나 보네요. 자, 다음은 손에게 건네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빨간 커튼 속 그 손이에요. 칼을 주면 심장을 줍니다. 봉투를 주면 조각상을 주고 알을 주면 큐브를 줘요. 그리고 face your corrupted soul 당신의 타락한 영혼을 마주하라. 그리고 데일의 사진 여기에 들어있었네요. 일단 심장부터 얻어볼까요? 칼을 주면 심장 받고요. 이거 자기 심장 꺼내준 걸까봐 좀 무섭죠. 칼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위에 알을 라벨 붙여주면 물건들이 엉망이 됩니다. 전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돼요.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어렵진 않죠. 귀 얻어주고요. 여기 고 생겼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요. 칼을 쥐고요. 아, 스스로 empty the mind를 합니다. 정신을 아주 제대로 비워버려요. 그런데 눈은 깜빡이네요. 자, 장기들을 들고 유리병에 넣어줄 건데요. 보면 병에 다 하얀 눈금이 그어져 있죠. 물이 딱 그만큼만 차오르게 하면 됩니다. 장기들의 무게가 다 달라요. 순서는 심장, 그 다음에 눈, 그리고 귀, 데일의 뇌입니다. 그럼 데일 뇌를 담근 병이 뭔가 차올랐죠? 바로 라벨이 선명해졌어요. This is the old mind of Detective Vandermeer. 이건 탐정 밴더미어의 오래된 정신이다. It suffered severe damage from stress and anxiety.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대요. Therefore, it is now useless. 그러므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니?
그리고 이미 라벨이 붙어있던 점에서 데일이 뇌를 꺼내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거나 또는 과거에 꺼냈었다는 걸 수도 있겠죠? For more information, call A. Vanderboom. 더 자세한 정보는 A. Vanderboom에게 전화해보도록 엘더스, 미스터 크로우에게 전화를 하랍니다. 이 까마귀 아저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번호부는 서랍 안에 들어있는데요. 잠겨있어요. 삼각형 열쇠를 먼저 얻어야겠죠? 바로 서랍 안에 물고기가 들고 있습니다. 요 친구를 칼로 도려내요. 그럼 뼈 퍼즐이 나옵니다. 꼬리가 기준이에요. 맞는 문양끼리 맞대기 해주고요. 자, 완성하면 삼각형 열쇠. 먼저 오른쪽 서랍에서 돋보기를 먼저 얻어주고요.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전화번호부 위에 있습니다. Official Telephone Directory네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대요. 안에 글씨가 제법 작아요. 근데 솔직히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면 대충 보이긴 하는데 뭐 게임이니까 진행을 따라주도록 합시다. 광고들이 많은데요. 더 레이크 씨가 여기 특산물이죠. 그리고 정신건강 낚시 광고가 있고요. 진토니 또 존슨 샘 오이네요. 당신의 새에게 맛있는 먹이를. 커피메이커까지 파네요. 아까 그게 커피메이커였군요. 커피 갈은 거랑 물이랑 연료가 있으면 만들 수 있네요. 별걸 다 팔죠. 여기는 The Best Decoration for an Amazing Birthday Party. 어메이징한 생일 파티를 위해 최고의 장식을 이라고 적혀있네요. 또 1889년 필스너 맥주 코스터죠? 컵받침. 밴더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돋보기로 보면 밴더봄 A 3677-2번 전화해보죠. 아, 이거 어떻게 알고 받았대? 스마트폰 쓰시나? Hello? My name is Aldous Vanderboom. 근데요. 아, 아니죠. 내게 뭘 말해줄 수 있습니까? What can you tell me? What can you tell me? Are you looking for a new present mind? Yes, I am 돼 있는데 말은 I think so.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I think so. I am confident the new mind is not far away. 어디서 찾아야 하죠? Where should I look? You have been looking before. 무슨 뜻입니까? 스무고개합니까? What do you mean? Watch yourself. Channel 412. Channel 412? Okay. Okay. Watch yourself. 조심하세요인데요. 한글판에서는 당신을 스스로 보세요일 거예요, 아마. TV에 데일이 나와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서 이게 의도한 건가 싶기도 하고. 데일이 전단지를 들여다보죠. 자세히 보면 그 위에 돋보기가 보여요. 들여다보란 뜻이죠.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돋보기 들고 보면 채널 힌트 있습니다. 492번. 뒤에는 홍보글 그대로인데 아래가 Not the red fire. 빨간 병은 아니야로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만. 자, TV 다시 보죠. 492번. 파티션. 위쪽을 보래요. 디비 879.
열쇠가 있던 함이죠. 뚜껑이 닫았다가 열면 생겨요. 버그 같죠? 자, 들여다보면 TV 278. 물고기가 있는 서랍칸. 싫어하네요, 데일. 자, 여기 보면 바로 지구본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번 모험을 떠날 차례예요. 자, 해봤으니까 익숙하죠? 스타트점에서 이 건물이 왼쪽으로 이렇게. 다음은 숲 사이를 지나고요. 또섬두 개, 요거죠. 지나고요. 앞으로 산이 보이죠? 여기에요. 좁은 물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왼편에 극장, 오른편에 산. 가로질러 가고요. 또 왼편에 산이죠. 아직 길이고요. 네. 또 앞에는 땅이 보이는데 왼편에 작은 섬이 있죠. 위에가 아니고 아래예요. 왼쪽에 섬이 보이기 때문에. 즉, 여기가 지대가 좀 높다는 뜻이죠. 육지로 올라오고요. 이번에는 마을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앞이랑 오른쪽에 나무들이 있죠. 또숲 사이를 지나가고요. 왼편에 풍차가 있네요. 다음으로 왼편에 또 예배당. 산두개 사이 지나가고요. 오른편에 오두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